돌아가 모네 전통입니다.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닭발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거만함과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 신통력으로 공중에 법의 경행대를 만들고 앞뒤로 경행하면서 법문하셨다. 아들이여,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지처럼 닭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역대 부처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닭발했다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집부터 닭발하기 시작하셨다. 주민들이 이 일을 즉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궁에서 달려나와 혼매무쇠를 단정히 하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아들이여,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지처럼 닭발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대가 황금가마를 타고 닭발한다고 해도 어울리지 않을 텐데 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대왕이여, 저는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조가문의 전통을 따를 뿐입니다. 드디어 우리 왕조가문의 언제 집집마다 빌어먹으며 살아가는 전통이 있었습니까? 대왕이여, 이것은 당신의 왕조 가문의 전통이 아니고 저의 부타 가문의 전통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닭발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13장 세계 두 번째 이야기. 수도다나 왕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누구로다 라마에 계실 때 당신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과 관련해서 개성 168번 169번을 설하셨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맨 처음 유행으로 당신의 고향에 아필라와트를 방문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시자 왕이신 수도다나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키아족 친족들이 마중을 나와 환영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거만함과 자만심을 깨뜨리기 위해 신통력으로 공중에 법의 경행대를 만들고 앞뒤로 경행하면서 법문하셨다. 그러자 왕부터 모든 친척들까지 진실한 믿음이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 좋고 싶은 사람은 좋고 좋고 싶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았다. 이 기적을 보고 그곳에 모인 대중들이 희유한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회사 따라 잣다까를 이야기해 주셨다. 친척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사람도 다음날 자기 집으로 공양청을 하지 않았다. 왕도 나의 아들이 내 집에 오지 않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공양청을 하지 않고 궁으로 돌아갔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과 비구들이 응당 궁전으로 와서 공양하리라 생각하고 죽을 끓이고 2만 명의 비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과 의자를 준비했다. 다음날 부처님께서는 닭발하러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럴 때 역대 부처님들이 어떻게 했을까 숙고해 보셨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아버지의 성을 방문했을 때 곧장 가족의 집으로 가셨는가 아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차례대로 닭발을 하였는가.
부처님께서는 역대 부처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탁발했다는 것을 아시고 첫 번째 집부터 탁발하기 시작하셨다. 주민들이 이를 즉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궁에서 달려나와 음매무세를 단정히 하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아들이여, 왜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짓